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하방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 이하방이. 아, 아직 이하방이. 이하방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방이 이렇게. 아... 병이 많아 가지고 푹푹 꺼지고 안 좋더라고요. 딸기 상태가. 홍수마다 다 여러 가지 약을 써 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예, 여긴 논산 광석 사월리에서 딸기 농사 7동을 하고 있는 김기출입니다. 정식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꽃대는 나와 있는데 아직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못 하고 있는데. 정식을 언제 하셨어요? 9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한 번에 뭐 두 개씩 뭐 세 개씩 꽃대가 막 나온다는 게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면 이하방 나왔으면 이하방에서 여기 속에서 조금 나올 정도, 이만큼 나올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정식이 딴 거보다 한 열흘이 늦었습니다. 열흘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 수확을 못 하고 있는데. 사장님, 딸기가 오늘 올해는 엄청 잘 됐다면서요? 예. 덕분에. 진짜 딸기를 하신 지 3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작년에도 막 병이 많아가지고 푹푹 꺼지고 안 좋더라고요. 딸기 상태가. 이파리도 짱짱하고 대도 굵고 해서 괜찮은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이제 끝에 관행대로 하는 데는 얘들을 못 따라온대요. 이거 여기는 딸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게 세 개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거 1화방, 얘가 네. 2화방, 네. 그 다음에 3화방이네? 네. 3화방까지 나왔어 이게? 와, 여기도 1화방 나오고 2화방이 벌써 이만큼 나오고. 와, 진짜 잘하셨네. 여기도 거, 3화방까지 왔어. 1화방, 2화방, 또 4개네. 4화방. 어머야. 이화방 때 정신 없겠네. 이거 좀 일찍만 심었으면은 지금 딸기값 좋은데 대박인데. 이거 봐요. 꽃잎 숫자가 이게 이파리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내지 아홉 개 이렇게 있어요. 보통 몇 개씩? 여섯 개. 여섯 개. 예, 다섯 개, 여섯 개 그래요. 근데 이게 꽃잎 수가 많으면 과가 크다는 거예요. 꽃잎 숫자에 따라서. 모두 싹을 좀 해가지고 칼마하고 하는 바람에 이런 변화가 좀 가진 거예요. 일단 병이 없고 건강히 자랐다는 거, 그거는 진짜 눈을 봐도 확실히 눈으로 봐도 예, 딱 보여지는 예, 거예요. 예. 딴 데에는 정식하고 한 지가 한 열흘 차이 나는데 거긴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대가 이렇게 실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좀 돼요. 예. 한번 가보시죠. 예. 말씀을 사장님. 모두 싹 안한동이에요. 이게 안한동인데, 네. 예. 여기 수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딸기도 실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화방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 이하방이. 아직 이하방이. 이하방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방이. 이렇게. 근데 여기 수확을 하고 있는데도 이하방이 이제서 밀고 나오거든요, 이게. 홍수마다 다 여러 가지 약을 써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써봤는데, 거쯤엔 모두 싹 쓰고 여긴 딴 거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써봤는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이건 모두 싹이다 해가지고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두 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다 이제 모두 싹을 하자 이제 맘 먹고서 이제 모두 싹으로 싹 바꿨습니다. 얘도 지금 이화방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네요. 예, 이화방이. 예, 예. 이런 게 겨우 이화방이 이게 나온 거에 상태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이화방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거는 그래봤자 이제 살짝 이제 올라왔고. 예. 그 정도 수준이네요. 예. 연속 출하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모두삭 한 번 들어갔어요 이게. 아 예. 여기도 이제 예. 모두삭을 접목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모두삭을 바꿨으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하방에서부터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원래 종자가 저거랑 틀려가지고 종자가 틀린데 얘들이 벌써 이하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들도. 이게 금실이라서 지금 늦은 편인데 예, 금실은 워낙 늦어요. 늦는데
아, 이것도 역시 뭐, 저 모두삭을 쓰고 나서 이와방 같이 밀고 나온다는 거지, 이게. 예. 올해는 두동두동씩 이제 나누어가지고 경험을 하고 해신다고, 경험하신다고, 두동은 모두삭하고 칼마하고 쓰시고, 또 나머지 두동은 그냥 관행대로 하시던 대로 했나봐요. 아, 물 500리터에 네. 에, 파란 거 저기 모두삭 1kg짜리 하나. 네. 그리고 칼마 500ml짜리 하나. 그렇게 해서 아, 연면시비로도 했었고 관주로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보름에 한 번씩 간격을 했고요. 아, 녹색이 또 병충해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삭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죠? 물질 결합작용, 물질 운반작용, 다중부위 활성살균 기작을 가지고 있는 모두삭을 이용해서 이 방법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농약 쓰겠다 이거잖아요. 모두삭 칼마 1년 이상 기다리셨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 12%, 마그네슘 5%, 특히 유황과 혼용하지 말라고 금기시했던 동, 모두삭하고 잘 맞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신 만큼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23만, 500리터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천배용이에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더 많이 넣으면 좋겠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정복합 모두삭하고 칼마하고 혼용을 하신다면 굳이 다른 거 필요할까요? 해보세요. 어린 모일 때는 녹색, 어느 정도 자라면 빨간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쩌다 몇 번 쓰시고 나서 나 모두삭 썼는데도 안 되던데 하시지 말고 지금 유튜브에 나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그 대신 농약이나 다른 전을 처리하는 방법보다 노동력이 절반 이하로 줄고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섯 개. 네. 네, 다섯 개까지 되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화방 나오고 따면서 얘가 이화방이 그쵸, 요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나오지, 예. 근데 이제 이화방 그러면 얘 따면서 얘를 또 이어서 계속 따면은 계속 연속 따는 거죠. 오, 쉬는 시간 없이 따겠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기가 힘드시겠어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모두삭 덕분이에요.